그래서 예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부분 볼게요. 우리가 보통 1차 함수가 보통 나와요. y는 ax 플러스 b, 요게 1차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그래프 그리면은 x축 있고 y축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요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 1차 그래프, 직선 형태가 나와요. 그럼 요때 요 x가 변할 때 y가 얼마 변하는지 요걸 우리가 기울기라 그래요. 기울기가 어떻게 이러면 높은 거고 이렇게 완만하면 기울기가 낮은 거죠. 이 기울기가 이 함수에서 a 값이 기울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y절편이라 그러는데 이 y절편은 요 x 좌표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y가 b가 되죠. 그래서 y절편은 b랑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y는 2x 플러스 3이래요. 요걸 그래프 그려보면 이때 기울기 얼마고 y절편 얼마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기울기는 a니까 기울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 할 때 b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y절편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 y축과 만나는 지점의 y좌표가 3이고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얼마? 2가 되더라. 이게 y는 2x 플러스 3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요번에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 y절편은 3이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 y절편은 3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요 그래프에서 뭐가 달라지죠? 이번에는 y절편 3인 건 똑같은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x축이 증가할 게 y축이 감소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2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요번에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러면은 역시 기울기는 얼마고 2예요. 그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죠? y절편이 뭐다? 네, x축과 만나는 지점의 좌표죠.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만나는데 이 함수가, 근데 기울기가 플러스란 얘기는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뭐다? 네, 2x, y는 2x 마이너스 3 그래프.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보니까는 기울기는 얼마고 x 앞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절편은 네, 밑 뒤에 보니까는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그려요? 네, 역시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면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요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고 y절편은 3인 요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 그래프를 만약에 식을 이렇게 주어줬어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로그 뭐 c는 로그 t 로그 at 플러스 b 뭐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x를 t로 하고 y를 로그 c로 했을 때 이때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알고 있어야 어떤 식이 나오든 요걸로 여러분이 바꿔서 y절편도 찾고 기울기도 찾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차 함수도 기울기가 a가 되고 y절편이 b가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때까지 어떤 걸 봤냐. 그럼 여러분이 수지, 실기, 필기에서 이제 필요한 기초적인 이제 수학 지식을 봤어요. 이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한 것도 있고, 중학교 때 보신 것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건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